하지만 C9이 롤고 무수한다면 또 우리의 지금의 멘트들은 다 다 그때 가서 이거 팔면 되죠. 나이스 게임 팀의 망원 모음 하나당 500원. 아, 그럼요. 근데 분명한 건 여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클랜들이 디그니타스랑 CLG보단 잘하는 것 같아요. 일단 롤캡 안 나오는 팀들 위주로. 아, 안 붙으니까 그거. 네. 자, 드래곤 트라인데 자르반치고는 자르반. 우리 하나 셋 다 뭉치긴 했는데 딜이 굉장히 약한 상황이고. 그런데 자르반도 약해요. 어? 쉔? 네, 이거는 일단은 쉔 긁고 살려주기 위한 거였죠. 네. 드래곤을 결국 못 막나요? 아, 버텼습니다. 진짜 하고 버티면서 드래곤 마무리. 네. 글로벌 골드 자체는 아테네 강한이 앞서가는 모습입니다. 모두 다 안전한 멘트만 던지면 사실 재미없잖아요. 누군가는 막 던져야 그렇게 살고 싶어요. 재밌지. 안전하게. 인드라의 역예언이 또 화제가 되고 있죠. 놀러 와. 화제가 되고 있어요? 네. 사람들 관심 없던데. KT의 그 관록 때문에 네. SKT가 1, 2경기를 이겼다가 KTB의 관록으로 KT가 이제 역전을 할 거다. 역전승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완전히 그 반대가 됐거든요. 그렇죠. 근데 그럴 만한 게 SKT, KT 구분을 못 해요, 그분이. 그냥 팀 이름을 잘못 말한 걸 수도 있습니다. 네. 자, 테네 클랜이 그래도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좋습니다. 굉장히 좋아요. 네. 잔나가 위에서 조금 멋진 장면으로 이득을 좀 보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약간 좀 극복 약간 격차를 좁힌 거 정도지. 그렇죠. 거기서 짭짤한 재미를 본 건 아니거든요. 이지로 이제 빨리 죽었고. 그리고 이제 그레이브즈 같은 경우에는 피바라기 트리로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반면에 이지리얼이 이제 최근 상향이 된 3일체 트리로 가고 있는데 3일체 뜨는 타이밍이 당연히 더 늦고 네. 중간중간 들어가는 코어템들 자체도 그 타이밍에 맞붙었을 때는 그레이브즈 쪽이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. 3일체가 어떻게 상향이 됐나요? 그 일단은 뭐 이즈 입장에서 상황이라고 보면은 딴 거는 크게 없고 그 주문검 그러니까 데미지가 50%가 증가했습니다. 주문공격 비례 데미지가 원래 150%에서 200%로 증가를 하게 됐죠. 뭐 탐식의 망치 같은 경우에는 슬로우에서 본인 이속 증가로 바뀌었지만은 그거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준다라는 개념까지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잭스가 엄청 좋아졌겠네요. 그러면 3일째 쓰는 챔프들은 분명히 가능성 생겼죠. 데마시아까지 쓰고 충격파 딜이 문제인데요. 저 신나무하면서 버텨주고 저 잘 잡았어요. 잘 잡았어요. 한번 밀면서 어 근데 밀어 자 마무리. 그랬는데 오리아나 노리는 판단 좋습니다. 아 테레클랜 잘해요. 중까지 잡았죠. 이거는 그레이브즈 체력 많아서 충분히 쏘나가 그러면서 바로 미드 타워까지 밀 수 있죠. 잘합니다 아트네클레. 그레이브즈와 진짜 함께 있으니까 또 건물 비는 데는 또 굉장히 좋아요. 아 야, 바로 파고들고 이건 어쩔 수 없다. 야 그래도 이건 안 죽나요? 이건 안 죽나요? 스펠이 남아있었네요. 시차오가 죽을 거 각오하고 야 뒤에서 캐는 역으로 뺐어요. 캐는 역으로 뺐어요. 캐는 역으로 뺐어요. 야 마지막 타이밍 회오리. 아 잘한다 잘한다. 아까 레드 또 먹었어요. 아 돌고 누를 레드. 네 타이밍이 참 이것도 괜찮다고 하고 싶어지는 게 케넨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밀어내지는 못했지만은 거기서 한 타이밍을 더 참으면서 스턴 터진 이후에 그 이지를 마무리하러 들어오는 그레이브즈의 빨리 뽑기 이런 거를 또 잔나가 궁으로 한번 튕겨냈고 네. 방금도 막판의 오리로 또 튕겨내면서 낚시를 성공시켰고요. 잘합니다 잔나 마스터. 하지만 아테네 클랜이 전체적인 어떤 조직력이나 개개인의 개인기 면에서는 훨씬 좋아 보인다는 거죠. 지금 오리아나 충격파가 제대로 잘 터지고 있습니다. 딜이 안 나와서 오리아나 충격파를 두려워하지 않고 막 들어가거든요. 네 반면에 신드라는 지금 정말 센 타이밍입니다. 제가 뭘 하다가 만 거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. 네? 뭔가 아니 제가 뭔가 얘기를 하다가 만 거가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영찜찜하네요.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네. 아 사우디 얘기하고 있었다고. 아 사우디 소주. 아, 네네. 근데 뭔가 얘기를 하다 만 것 같은데 별건 아니고요. 네. 그
그렇게 한국에서 이제 오는 사람들이 이제 장기 출장하면은 다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. 네네. 한국에서 가전 제품을 할 때 드럼 세탁기 있잖아요. 안에다가? 안에다가 팩 소재를. 어, 그게 되나요? 가득 넣어서. 오. 자, 여기까지 먹었어요, 신차오. 그렇게 하면 한 몇 달은 한국인들끼리만 몰래 집에서 파티를 즐길 수 있는. 네, 그렇게 한다고.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예전에 이제 총각 시절에 회사에서 이제 사우디 출장을 한번 가셨다가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능력을 인정을 받으셔가지고 사우디 쪽에 좀 오래 가는 그런 네. 프로젝트로 좀 스카웃이 되신 적이 있거든요. 근데 그걸 이제 고민을 하다가 거절을 하셨어요. 네. 사우디를 가셨으면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없죠. 그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어머니 만나고 그렇게 된 거였거든요. 아~ 가끔 종종 그 말씀 하시면 넌 사우디에 감사하면서 살라고. 어~ 네. 아빠가 사우디를 갔으면 너는 이 세상에 없다. 약간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죠. 그건 땡기네 또. 괜찮은데? 네. 사우디는 저의 또 하나의 모국입니다. 자, 일단은 7킬 대 4킬. 하지만 글로벌 골드 차이는 3킬 차이 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는 상황이에요. 네. 오브젝트나 지금 CS 적인 면 그리고 저게 이제 핵심 딜러들 구성 자체가 그레이브즈 신드라 조합이라면 뭐가 정말 무섭냐면은 신짜오랑 캐넨이 무식하게 파고들면서 뒤에서 오는 이 누킹이 너무 센데 그 누킹을 로무 플랜이 지금 쉽게 버틸할 수 있을 만한 조합이 아니에요 애초에. 그러니까 오리아나가 좀 잘 커서 들어오는 거를 충격파로 탁 받아쳐서 거기서 뭐 한 새로운 거리를 만들 수 있다면 모를까. 딜이 안 돼요. 아니니까 네네. 아직까지는 그게 아니니까요. 쉽지가 않습니다. 네. 그리고 뭐 이즈리얼 트포 관련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뭐 덕분에 코르키도 다시 부활하고 있고 이즈리얼을 얼건 대신 트포 쪽도 연구를 많이 하는데 트포 자체가 가격이 뭐 하향된 부분이 있어요. 조합비가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해지면서. 근데 반면에 뭐가 생겼냐면은 최근 라인전 구도상 흠낫이 없으면 버티기가 되게 힘듭니다. 그래서 흠낫에 거기다가 예전에 비하면은 흠낫 가격이 올라갔잖아요. 지금 뭐 800골드로 데미지가 있다 치더라도. 그렇기 때문에 3일째까지 가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게 잡혀집니다. 보통 흠낫에 800골드까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3일체가 완전히 대세가 될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연구 싶어요. 연구 중이겠군요. 네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프펠룬을 하나를 아예 더 박아버리고 8%? 네. 6%로 6시 잘 쳤어. 이야 되게 깔끔하네요. 6%로 가버리고 흠낫 아예 생략하는 빌드를 쓴다든지 예전에 이제 4%별 유행했던 것도 케이틀린 결국에는 흠낫 생략하고 인피 빨리 뽑는 게 기본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. 선수들 사이에서는 또 그런 연구와 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건 딴소리인데 어제 1경기에서 피글레 선수가 타워 끼고 있는데 CS를 엄청 많이 놓쳤거든요. 근데 그때 보니까는 1레벨 타이밍이었는데 도란 스타트인데 타워가 한 대 때렸는데 베인이 평타 한 대 쳤을 때 몹이 안 죽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제닉스의 히로 코치랑 같이 봤었는데 뭔가 룬을 특이하게 쓰는 것 같다 피글렛이. 근데 그게 이제 게임넷 방송에서는 바로 확인을 못하는 상황이라 가지고 흡혈을 아예 뭐 6%로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특이하게 뭐 방관을 찍었다든지 뭔가 또 선수들이 원딜 룬세팅이나 특성에도 좀 변화를 주는 것 같습니다. 루킹이래요. 자, 선수들 다 제대로 맞았고요. 패스도 눈치챘어요. 야, 이거는 포춘이야 선수가 무빙이 좋았어요. 움직임 좋았어요. 근데 쟤는 끊겼습니다. 아, 넘어왔네요? 네, 넘어왔어요. 이게 그 정조준 일격 같은 경우가 자, 1.3 녹죠? 좋아요. 자, 신드라 끊어내는 거 좋습니다. 이렇게 해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해야 돼요. 네, 로무 대처 좋습니다. 아까의 그 캐넨의 돌진도 그렇고 방금의 크레센도도 그렇고 어느 정도 예측을 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반응 속도였죠. 거기다 지금 이즈리얼이 신데라를 잡으면서 블루가 네
생겨서 이거는 신드라의 명백한 실수죠. 진짜로도 이거는 일단은 네 지금은 내 집이 아주 훌륭한 상태는 아니거든요. 어 좋습니다. 우리나라는 지금 버프 뭔가 가져갔는데요. 제마시아 캐넨 아 전멸 실수. 어우 넘어왔군요. 아 이즈리얼이 요리는 좋지만 마무리가 안되고 자르반이 이거는 좀 더 옆에서 같이 오래 버티면서 싸우는 식의 플레이를 했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지압되었습니다. 너무 일찍 뒤로 빠졌고 아 약간의 이득 가져가는 듯 했는데 너무 큰 손실을 또 보고 맙니다. 3일체까지는 떴습니다만 얼건과 달리 3일체는 딜적인 측면이 올라가는 거지 얼건 수준의 유틸성이 나와서 일방적인 포킹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네. 갑자기 막 이지렐로 흐름이 확 넘어오고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. 7대 6킬 아테네클랜 대 로브클랜의 4강전입니다. 아테네클랜이 약간 유리한 상황 하지만 로브클랜도 오리아나가 킬을 가져가도 버프도 좀 가져가고 오리아나만 크면은 들어오는 상대를 한번 탁 끊어주면서 네. 쉔과 함께 쉔 자르반 끊어줄 수 있거든요. 성장만 비슷하게만 되면 한타 그림도 충분히 나옵니다. 로브클랜 조합도 네. 그리고 신드라가 약간의 성장세 찍어 누르는 힘이 살짝 떨어지게 되면 오리아나 신드라 차이는 오리아나가 좀 더 손을 들어주는 그쵸 오리아나가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열려있는 실수니까요. 그렇습니다. 일단은 쉔자르반이 신드라의 무빙을 제한할 정도로 좀 제대로 탱킹이 되는 템을 갖춰야 됩니다. 그래서 뭐 양 클랜 지금 글로벌 골드 차이나 오브젝트 여러 면에서 사실 아테네 클랜이 굉장히 많이 유리한 상황이고요. 아까처럼 이렇게 따로 나뉘어서 무리하는 플레이만 하지 않는다면 아테네 클랜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스노우볼 굴려가며 승기 쉽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어쨌든 이즈리얼 세요. 신이라는 진영역까지도 마셨고 뭐 양팀 입장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 저희도 그렇고 지금은 서버죠. 갑자기 캐넨 움직임이 멈춘다든가 네. 어! 아! 네. 아! 놀래라. 아 깜짝아. 오 소름. 야 이야기하자마자 오. 자 로브클랜도 지금 힘을 냅니다. 네. 네 쉔이 저렇게 슬리프시를 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진다면 이거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. 근데 로무 입장에서는 그렇죠. 굳이 그렇죠. 네. 미드 터렛 쉔 탑 터렛 2차 터렛 미드 1차 터렛 아 근데 빨리 미드 활약이 안 되네요. 까지 이런 바로 탑 합류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탑을 또 밀기에는 약간 빠지나요 그냥 이게 어차피 막는 구도는 포지션 잡기가 너무 힘들어. 애초에 지금 아테네가 확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2차를 미는 판단이 어땠을까 싶은데 일단 막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. 그냥 이거 어차피 밀리거든요. 뭐 하나 끊겼다. 쉔까지 넘어오는데 신짜가 밀어놓고 잔다고 중격파 들어갔습니다만 딜이 차이가 나죠. 아, 아 이거 판단 미스였어요. 이거는 확실히 네. 보이저 캐리 지금 연속 킬 어마어마합니다. 소나 쉔의 몸 끝나네요. 이렇게 되면 역전이 정말 어려워졌거든요. 네. 잘합니다 아테네클랜 확실히 순간 판단 능력이라든지 뭐 세밀한 컨트롤 뭐 이런 부분이 네 아마추어 선수들이 너무 잘해줬어요. 특히 이렇게 클랜의 이름을 달고
프로를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하는 선수들의 경기만큼은 진짜 믿고 봐도 될 정도로 재미가 있습니다. 일단 아테네 클랜이 거의 승기를 잡은 상황이고 로무 클랜은 길게 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. 네. 예, 수비하면서 뭐 욕 먹으면 욕도 주고 뭐 다 주면서 던져주기를 좀 기대하면서. 네, 그렇죠. 근데 클랜 배틀 보면 던지지도 않아요 유리한 쪽이. 네. 방심을 할 법도 한데. 네. 신드라는 바로 이제 공허의 지팡이까지 준비하면서 극딜만 뽑아낼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. 네, 시야 장악부터 어떻게 천천히 하다가 라인 상황이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쉔이 어설프게 그 치고 나오는 타이밍쯤에 미드 쭉 찌르면 되거든요. 확실히 이제 아마추어들도 맵을 장악하면서 시야를 장악하면서 상대가 뭐 와드를 박으러 와드를 지으러 오는 상대를 오히려 낚는 플레이 뭐 이런 것들을 더 잘해주고 있어서 네네. 유리하다고 해서 막 돌아다니다가 한 명 잘리고 역전당하고 뭐 이런 그림이 잘 안 나와요. 그 정도로 퀄리티가 올라왔고 선수들이 잘하는 게 첫째, 둘째는 선수들 입장에서 카피할 게임이 많잖아요. 그렇죠. 당장 어제만 하더라도 첼시에서 이렇게 수준급 경기 빈픽에 대한 고민을 할 여지 이런 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LOL 자체 열려있는 e스포츠 자체가 게임 수준을 높이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. 뭐 물론 그거에 영향받지 않고 질게임을 하는 유저들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. 맞죠. 네. 그거 따라하면 오히려 짜증나는. 그렇죠. 어서 그게 따라하지 마라. 네. 아 이거 시간 잘 끌어줍니다 케네디. 못 넘어가게 하는 거야 케네디. 못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. 충격하지만 진짜 외에는 다 멀쩡하고요. 레드 버텼습니다만 아론과 케네디 하나 바꿨다 치면은 이거는 아테네 입장에서는 아깝지가 않은 결과죠. 레드 보기 쭉쭉 밀어붙일 수가 있습니다. 바론 버프 있기 때문에요. 아테네 클랜 14킬 대 7킬. 글골드는 만 골드 조금 넘게 한 만 500골드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 들어오는 건 오리아나가 받아치는 어떤 스킬은 있습니다. 캔 네. 도발도 있고 자르반의 어떤 뭐 에어본도 있긴 합니다만 딜이 지금 무섭지가 않아서 그게 핵심이죠. 그리고 신짜오가 그러니까 바론 버프 효과 정말 잘 잡는 잘 받는 챔프의 뭐 선두주자 대표라고 할 만한 게 좀 하이브리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챔프들이거든요. 대표적인 게 잭스, 원딜 중에서는 이즈리얼 정도인데 신짜오 같은 경우도 체력 회복도 회복입니다만 W의 AP에 따라 회복 횟수가 있기 때문에 바론 버프 둘렀을 때 탱키함 한층 더 좋아집니다. 이즈렐 같은 경우에는 정세이름이랑 정조준이 이제 마법 형태로 딜이 바뀌다 보니까는 그 비전이더 포함 가능만 하다면 사실은 쌍관 가주는 게 전체적인 딜량 봤을 때는 가장 효율은 좋습니다. 근데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라인전에서 힘이 빠지는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아쉬워지는 거고요. 좋아하시는 챔프 있는 분들은 세팅을 고민을 하실 때 게임을 하신 다음에 그 그래프 볼 수 있잖아요. 거기서 내가 넣은 딜을 물리 딜이랑 그 마법 딜로 구분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놓고 보시면은 내가 어느 쪽에 관통을 투자를 하는 게 나중에 좀 효율적인가 좀 고민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원딜이니까 무조건 방관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 좀 더 연구해 보시면은 분명히 체감이 딱 되는 효율을 끌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. 이건 뭐 팁이라면 깨알 팁이겠고요. 파란팀 드래곤이 처치했습니다. 자 일단 드래곤까지 먹어가면서 압박을 감도를 점점점
느끼고 있어요.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던져줘도 받아먹기 힘든 딜 차이 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지금 신짜오의 역할이 파고들어서 들자마자 한 명 찍고 궁극기로 날려버리면 한 명은 그냥 점사로 킬되는 이런 그림도 나오기 때문에 네. 신짜오가 정말 웃죠. 그러니까 오리아나 잔나가 맞받아 쳐주려면 딜이 돼야 되거든요. 이즈 위험해요. 이즈 충격파 딜이 안되죠. 이렇게 잘 넣어놔도 딜이 안됩니다. 아 신드라딜 그냥 무식하게 뚫고 돌아와서 다 죽이죠. 딜 차이 때문에. 자 일단 대시 쿨타임이 짧거든요. 바로 붙죠. 둘 다 띄우고 슬로우 안 묻었어요. 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그 다음에 그레이브즈는 묵묵히 타워 밀었고요. 못 나옵니다. 체력들이 굉장히 적어 보이지만은 치고 나오진 못해요. 한타에서 힘의 차이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. 지금 우리 아나는 지금 딜템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기서 딜템을 더 못 뽑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드라 그레이브즈가 누커잖아요. 네. 조냐를 가야 됩니다. 안 가면 우리아나 한타가 안 돼요. 존야를 가면은 당연히 그만큼의 골드는 딜부족으로 이어지고요. 그 딜을 이지리얼이 메꿔줄 수가 있냐? 이지리얼 3일째 나왔다 치더라도 지금은 상대의 성장세 때문에 딜이 제대로 안 박히는 상황입니다. 스노볼이죠? 결과적으로 되짚어 보자면은 최초 레드 카운터 자르반에 거기서의 플레이가 좀 많이 아쉬웠죠. 거기서 미드 주도권이 완벽하게 신드라에게 넘어가고 신짜오가 너무 성장을 잘하면서 네. 모든 게 꼬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자르반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윙타임을 아예 잡지도 못했잖아요. 그 뒤로 지금 저러고 있을 때가 아니죠. 저러고 있을 때죠. 할 게 저거밖에 없으니까요. 네. 정글 콜 살짝 뭐 남은 거 기다렸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저거 하려고 사실은 펄스건 뉴질리를 사는 거거든요. 그렇죠. 하다 보면 레벨업 할 때마다 조금씩 모양이 바뀐다고 하는데 네. 체감을 잘 못해요. 네, 느낌이 잘 안 해요. 색깔이 바뀌고 막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서. 예. 네. 거기다 이제 게임을 하는데 그거 막 신경 쓸 새가 없어서.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. 천천히 아테니 클랜이. 그야말로 천천히 가면 되거든요? 네, 급할 필요가 없어요. 단판 승부기 때문에 천천히 가면 돼요.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한 비약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 대회 LOL 챔스 네. 첫 번째 대회에 16강, 8강 이런 본선 경기 수준하고 지금의 클레멘트 수준이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되진 않아요. 클레멘트가 낫죠 그거는. 그러니까 클레멘트의 수준이 뭐 높아졌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 클레멘트 부심 이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국 로컬의 실력 자체가 네 전반적으로 한국의 LOL 수준이 네 상향편조나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. 물론 안 올라간 저희 같은 사람들 있긴 있습니다만 그건 이건 일반 유저들 아 그렇죠 아니죠. 저희 브론즈에서 실버 갔거든요. 네. 아 저도 골드에서 플레이 갔어요. 그럼 우리도 성장한 거야. 맞네. 오. 다 사람은 성장합니다. 도발했지만 오히려 신짜오가 앞으로 밀어주는 멋진 플레이. 이즈웰 막힐 케네. 이거는. 우와 케네디. 그냥 밀어붙이죠. 우와. 트리플. 진격의 아테네 클랜이에요. 진격의 아테네 클랜. 잔나만 살아남았어요. 아 방금 그리고 신짜오 플레이가 너무 멋졌어요. 와 또 잔나 헤어리를 띄우는 각도. 혼자 항상. 우와. 아 무서워. 오 미니언 실드. 귀찮아서 안 쫓아가요. 귀찮아서 나온 거 맞죠? 쏘레. 네 아테네 승리. 결승에 올라갑니다. 아테네 클랜의 깔끔한 네. 초반에 그 자르반 레드 카운터 거기서 네. 신드라에게 또 킬을 주고 그리고 탑에서
또 서로 또 재밌는 장면도 나왔었고. 네. 로모가 전략은 잘 짰어요. 오리아나에게 버프 밀어줘서 초반에 힘 실어주고 3버프 컨트롤 들어간다. 근데 이제 그게 아테네 역시도 그냥 어떤 경험 없는 아마추어가 아니라 대회를 보고 그거를 실제 팀랭이라든지 연습 경기에서 활용을 하면서 전략에 맞춤으로 따라가는 연습이 돼 있는 팀이었기 때문에 네. 와딩을 통해서 상대의 그런 전략을 캐치하고 신짜오가 블루스타트 그리고 그걸 맞받아치는 것까지도 굉장히 훌륭했거든요. 그렇습니다. 이거는 뭐 로마의 전략은 훌륭했지만은 대처법 리키 라테네의 승리라고 요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잠시 후에 이제 결승전 8월 월 자원전 D조의 결승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리그 오브 레전드 클랜 배틀 함께하고 계십니다.